올해 1월 조계종 사회부가 사찰림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수립 연구를 시행했는데요. 불교 사회적 연구 네트워크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사찰림 활용 방안을 주제로 창업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사찰림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장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탄소 중립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까지 주제가 확장되며 사찰림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졌습니다. 첫날 연설로 나선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은 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불교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주영 사무처장은 농경사회에서는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지만 도심화가 가속된 지금 인간 중심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라 잊혀져가는 인간의 감수성을 사찰림을 활용해 일깨워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숲생태 체험을 통해서 이 우리 아이들이 좀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사찰림을 개방하고 사찰림을 그런 숲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송 전문위원은 사찰림과 사찰 정원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 구역 입장료에 대한 반발도 단위 사찰에서 숲 안내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추천하고 단위 사찰별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생태방생적으로 시민들에게 말하자면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흡수림 나무를 심게 하는 것을 불자들도 참여하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3월 정도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불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박주원 본부장은 사찰이 가진 천혜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경영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ESG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가 21세기에는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경 문제 대처를 하고 또 사찰 주변에 있는 사찰림을 활용을 해서 템플스테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찰림을 활용한 사찰 포기 활성화에 어떻게 하면 기여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모델에 사찰에서 추구하고 있는 자비 나눔의 가치가 부합하며 사찰림 활용에 대한 사부대중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